자, 45도로 한번 맞춰줍니다. 짜자잔. 어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45도의 절단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떤떤떤떤떤떤떤 지젤입니다. 팍. 오늘은 지젤이 네 폼커터를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폼커터를 제작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작 영상을 올려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제조하는 방법을 따로 올리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거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업로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완성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인 바디는 프로파일이라는 물건을 사용했습니다. 알루미늄 각재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친구의 장점은 이 사이사이에다가 볼트 너트 같은 거를 별도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낄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여러분? 정말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제품처럼 보이죠? 네, 이거는 5mm짜리 OT죠? OT짜리 MDF판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레이저로 제 마크도 한번 각인을 시켰습니다. 어때요? 조금 멋있죠? Enjoy the Earth! 지구를 즐기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선은 니크롬 선이라는 친구입니다. 저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선 자체에서 발열을 해가지고 이런 스티로폼이라든가 아니면 스펀지폼 같은 친구를 이렇게 잘 자를 수 있게 되죠. 하하하하. 자, 그리고 양쪽에 전류를 가하는 방법은요, 이 위쪽에 있는 악어 이빨이 있죠.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물려가지고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친구는요, 스프링을 하나 연결을 했어요. 왜냐면은 네, 발열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라면은 끊어지게 되면은 사람 얼굴에 탁 튄다든가 아니면은 피부에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프링으로 하게 돼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약간 탄성을 주게 돼가지고 니크롬선이 끊어지는 거를 최대한 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두 가지 무선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유선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짜잔, 전원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랫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6V짜리 이제 랜턴용 건전지를 이렇게 매달아놨는데요. 매달아놓은 방법도 여기다가 렌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조여놨기 때문에 다 떨어지게 됐을 때는 렌치로 풀어가지고 이 녀석을 제거를 해서 새 걸로 바꾸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이쪽에다 이렇게 물려주고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물려주게 된 다음에 스위치를 이쪽으로 키게 되면은 바로 발열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항상 건전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건전지가 하나에 엄청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실내에서, 즉 집에서 만약에 사용하게 될 때는 이런 아답터를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원래 아답터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렇게 딱 꽂을 수 있도록 원래 커넥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자른 다음에 하나를 이쪽에다 물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물려줘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전원 공급이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네, 플러그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러그가 꽂힌 상태에서 스위치를 키게 되면은 여기서 발열 작용이 시작을 하겠죠. 이런 스티로폼 같은 친구들을 쉽게 자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면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짠짜잔. 네, 의외로 생각외로 속도가 꽤 빠른 편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자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절단면이 정말 깔끔하죠? 호호호호. 네, 마치 판매원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네, 제가 만든 이것의 장점은 이게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된다는 점이에요. 각도 조절이 되면 사선으로도 자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건데요. 각도기를 하나 준비를 해서 이쪽에 각도를 먼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짜자잔. 네, 이쪽을 기준으로 지금 얼마나 구부러진지 잘 알 수가 있죠. 약 60도 정도로 맞춰볼게요. 네, 60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쪽 점과 이쪽 끝에 45도를 맞춰주면은 네, 이 친구가 45도죠. 그렇게 한 다음에 45도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어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45도의 절단면입니다. 네, 반대쪽인 이쪽 45도도 이렇게 잘 구부러지고 네, 이쯤이 45도인 것 같습니다. 짜잔. 어때요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쉽게 뭐 스티로폼 같은 거를 잘 자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친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폼커터를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 폼커터로 정말 활용할 게 많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우드락으로 된 도면을 먼저 프린팅을 한 다음에 우드락 표면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 모양대로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은 네,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난감들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짜잔. 네, 그냥 임시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으차. 어떻습니까? 제가 만든 핸드폰이 아니라 뭐야 이거. 네, 제가 직접 만든 카메라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거 별도로 이 친구의 가방이 없어가지고 항상 호주머니 막 놓고 다녔었는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돈 주고 살려면 비싸니까 제가 이렇게 스티로폼을 잘라서 만든 다음에 네, 은박지 테이프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쪽에 벨크로를 붙여서 찍찍이로 만들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튼튼하고 좋아요. 그냥 막 집어 던질 거예요, 저 이제. 폼커터 같은 게 집에 하나 있으면은 정말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뭐 잘 가지고 놀고, 다음 시간에는 재료들과 그리고 만드는 제작 과정을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질했습니다. 예스.